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국방 안보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 오늘도 최고의 안보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 중동 세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렸고요.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참여하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죠. 네, APEC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협력에 강한 부분이 강한 네.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었고 당시에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이제 개방형 물결이 몰아치면서 아태 지역에서도 어떤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경제협력체가 창설이 됐는데요. 사실 중국은 창설 멤버가 아니고 예. 1991년도부터 대만과 홍콩과 함께 이제 가입을 했었고 공교롭게도 그해 한국에서 APEC 강요회담이 열렸는데 서울에서? 예. 네네.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참가를 했었고 네. 또 오랜만에 이번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열린 APEC에 참가를 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직접 갈 것이냐 어떤 내용들을 양국 정상이 나눌 것인가 이런 네. 것들이 올 한 해에 있어서 가장 큰 국제사회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제협의체라고 했지만 우리 안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국가 정상들이 연쇄회담을 가졌거든요. 네, 이번 APEC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회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중 정상회의도 개최가 됐고 그리고 중일 간의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한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 하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담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러한 다자회의 속에서 양자 간의 회의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양자 간의 혹은 다자 간의 관계의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번 이제 결과를 좀 통해서 보면 골든게이트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여러 나라들이 함께 네.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선언까지 나왔다는 것도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강규 박사님은 제가 중국통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딱 1년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발리에서 G20을 통해서 미중 정상이 만남을 처음 대면 정상을 가졌고 네. 우리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최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만나기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실무회담급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발리 회담에서 우리가 합의했었던 네 가지 불가한 것과 네. 한 가지 이제 없는 것, 사불일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먼저 있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불일무라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 없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한 대결을 할 의도가 없다라는 거고 네 가지 이제 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만 독립과 관련해서 반대에 대해서 네. 이제 미국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체제 변화를 미국이 의도하지 않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네.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맹들을 동원해서 반중국적인 전선을 이제 마련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선까지 그거에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선에서의 미국의 제스처가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G20이라는 다자체였거든요. 이거는 APEC이라는 다자체였기 때문에
양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또한 포커스는 약간 이런 다자체라는 모임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G2끼리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 국가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계기에 것이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예.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도 활발하게 접촉면을 넓힐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통이시면 이제 여기는 일본 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회동, 일본이 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7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사실 1년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7번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행이 됐던 내용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만날수록 더 많은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좌담회가 개최가 되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논의했다라는 거는 일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네, 한일 관계를 네.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미일 정상 간에는 사실 굉장히 짧은 뭐 회담이라고보다는 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세 정상의 표정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간에 얼마나 이제 많은 그 회의와 여러 가지 만남을 거듭하면서 한국 정상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순방이 이어졌었는데 여기에서도 경제 안보나 북핵 문제 공동 대처하기로 하는 논의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본 통, 중국 통 모셨으니까요. 좀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셔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양측이 상대방에게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저는 그 디리스킹은 네.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가장 원했던 건 네, 저는 이제 실무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국장님 표정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괜찮다, 잘 됐다 이런 느낌인데 대화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아까 얘기도 하셨고 기대치를 많이 확 낮춘 느낌이긴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가지고 네. 알 수는 없고요. 그래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그리고 발표된 결과만을 보면 아마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뭐 합의점을 도출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예, 그런 목적으로 서로가 이제 이 회담을 사용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담 분위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국내 정치에서 네. 바라본 시각도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러한 만남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비록 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미중 양측이 상대방에게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호 간의 이해가 더 명확해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 네. 또 지역 정세 안정에도 저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화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먼저 와서 기다렸고요. 네네. 덕담도 했고요. 네. 또 사진도 보여주면서 분위기도 풀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뭐 이번 회담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원래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뭐 흔히 네.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다독거리지 못할 정도로 그 문제가 있는 회담이라면 네. 아마 애초에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미국도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은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올해 3월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자기 이제 측근들로 지도부도 새로 꾸렸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직접적인 그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리커창 사망, 전 총리죠. 이제 사망까지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안문 사태처럼 후야봉 당시 총서기가 사망함으로써 천안문 사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국내 어수선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미국을 찾는 것이 좋았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도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진 않거든요. 트럼프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가 이제 국내적인 어떠한 안정성 또는 메시지를 위해서 만날 필요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이 좀 화해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하면 디커플링, 이제 네. 서로 커플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혼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이번 정상회담은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네. 뭐 지금 방금 디커플링을 결혼에 결혼과 이혼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면 저는 그 디리스킹은 네.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같이 친구로서는 지내지만 이게 부부관계처럼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친구로서 지내고 하지만 나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다른 친구들과도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친구들과도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이걸 이제 디리스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좀 돌이켜보면 한 2010년 그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라고 영토 분쟁이 있는 네. 네. 거기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해서 그 일본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부터 왔었는데 중국이 그것을 무기로 해서 일본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굴복을 시켰고 네. 또 2020년에도 10년이 지나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할 때도 중국이 또 히토류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디리스킹이라는 건 바로 이런 관계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금년 3월에 네. 그 유럽연합의 수장이라고 하는 폰 델 라이언이 집행위원장이 디커플링 대신에 그렇게 디리스킹. 디리스킹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조론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혼까지는 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이제 국제관계를 이해하면 되겠다. 이게 사실 디리스킹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 같은데요. 이 위기 관리를 미국이 한다. 중국이 사실 네. 뭐 좋아할 단어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이번에 보니까 좀 동조하는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 뭐 중국의 입장에서 선뜻 반기지는 않겠지만 뭐 디커플링보다는 네. 디리스킹이 낫겠죠 아마도 아까 뭐 디리스킹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친구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역시 친구는 부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거고요 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한 달 정도 앞뒀었죠. 10월 19일에 미국 국방부가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2030년까지 중국이 작전용 핵탄두를 1,000개 이상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긴장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뭐 일단 디테일한 평가나 수치를 넘어서 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중국 군사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째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중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의존할 만큼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 중국에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또 연례적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좀 반응의 강도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에서의 반응이라고 하면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부처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하는 반응이 있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나와서 하는 반응이 있는데 주무부처인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첸 대변인도 이 보고서 자체가 중국의 국방정책이나 전략을 상당히 왜곡하면서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도 괴를 같이 해서 중국을 미국이 정말로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힘을 보여주려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었고 네. 전문가들도 뭐 예를 들어서 옌왕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옌안잉 같은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인민해방군산의 또 군사관이라고 되게 큰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략 연구소장을 했었던 찐이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의 어떠한 능력 같은 거를 왜곡시키고 과장시키고 그래서 중국 위협을 좀 더 전 세계에 왜곡되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사실 중국을 긴장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군사 분야의 소통과 또 복원을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올랐는데요. 미중 한라인
개통됩니까? 뭐 전 충분히 뭐 개통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사실 미국 오래전부터 중국과 그런 그 군사 소통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사실 이 소통 채널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 미중 간에 아주 많은 생산적이고 뭐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오판을 방지하고 또 위기 시에 에스컬레이션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 상호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발적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관리가 가능하려면 뭐 정상 간의 핫라인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실무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휘관급이나 사령관급, 현장에서 참여하는 인력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까지 복원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채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중국해나 대만을 둘러싼 어떤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군사력이 마주하게 될 경우에 그 현장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우발적인 사태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전투기 조종사랄지 네. 함정에는 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복원이 된다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중단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그 직후에 이제 중국이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 발리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합의된 부분이 전략적 소통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블링컨의 방중도 예정돼 있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협의가 있었지만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측에서 되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중국이 합의를 한 만큼 이번에 어느 정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정상 외교 현장 디펜스 프라임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짐을 크게 덜었다. 예, 누가 덜었습니까? 바로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3국의 공조가 좀 끈끈해졌다. 이제 바이든으로서는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 이미 저희 캠프 데이비스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런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그런 회담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불과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또 3국 정상이 회동을 한 건데요. 사실 이때 3국 정상뿐만 아니라 3국 외무장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 SCM에서 저희가 일본 방위 대신을 화상으로 초청해서 네. 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APEC 한미일 정상회담은 네.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전개됐던 한미일 간 3국 공조를 어떻게 보면 연말에 아마 마무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일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현미 박사님, 한미일이 군사제도와 정치 시스템 인연과 가치에 대해서 100% 가까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네, 사실은 이제 신뢰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 혹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신뢰할 수 있다. 난 너를 완벽하게 믿어. 네, 이건 특히 국가 간에는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표현인데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군사라든지 혹은 핵심 기술을 다루는 첨단 과학 기술, 신뢰를 하고 협력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패를 다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진 않았겠죠.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짐을 덜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미일이 끈끈하게 가고 싶은데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한미일 간에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조금 짐을 덜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한미일이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밥 먹고 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관저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밥 한번 먹는 거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럼요. 그런 액션 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첨단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군사제도 사실 정치 시스템도 비슷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협력 관계가 되는데 결국 신뢰라는 게 내 등에 칼을 꽂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일일당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좀 일을 해봤고 또 저희와 똑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국가하고도 일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권위주의 1인 체제의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속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해하기도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들 일당 독재 예. 권위주의 국가였으면 제가 그 나라들하고 좀 더 원활하게 소통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여기가 답답했을 거예요. 네. 네. 워낙 시스템이 다르니까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지나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회담 직후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을 지칭한 말이었는데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도 좀 발언이 좀 센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는 뭐 국내 정치용이든 뭐든 의도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이든의 어떤 인식이 기본적으로 반영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던질 때 블링컨 국무장관을 화면에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상당히 블링컨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표정이. 근데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 더 당황해지는 거죠.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바이든이 좀 더 뭔가를 각색을 하고 싶었다면 애둘러서 다른 표현으로 받아쳤을 수도 있었을 건데 네. 거기에 대한 긍정을 해버린다는 거는 얘기가 썩 잘 된 건 아니었나 봐요. 뭐 그 내밀한 부분까지 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네. 뭐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시진핑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뭐 실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 조금 생각했던 게 툭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아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굳이 APEC 정상회의 또 미중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느냐. 바로 경제 문제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네. 부분인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네, 아마도 그 시진핑 주석이 가장 원했던 건 미국의 그런 첨단 컴퓨터 칩에 대한 수출 규제. 이 해제가 가장 원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합의문을 보면 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정도의 문구만 들어간 걸로 봐서는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디리스킹,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디리스킹 기조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한 중국 대중국 통제는 아마 당분간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 미국은 사실 이념도 가치도 이제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다르죠. 이념과 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아닌데 이런 그 상황을 보면 반도체 같은 거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네네.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념과 가치라는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정통적인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국이 뭔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약간 변형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 같기도 하고 시장주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미국도 이제 처음에 개혁개방 이번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근데 사실 미국이 이런 표현을 종종 많이 썼었는데 트럼프 이후로 요새는 조금 자중하는 것 같은 게 사우디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와도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네. 근데 또 사우디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념과 가치와 어떤 이익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게 국가 간의 태도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념과 가치가 이익보다 못한가? 아니면 이익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고 중국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쓰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과 가치 또 이익하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그렇죠.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군사 분야에서 특히 이제 드론이 요즘에 전쟁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무기체계가 되고 있잖아요. 작지만은 또 AI를 또 어떻게 무기체계에 적용할 것인가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중국한테 합의를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도 안보에 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네, 저희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요.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그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의 샘 얼트만 CEO가 해임을 당했는데 네. 그 내막을 둘러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AI의 윤리적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과 핵무기 같은 데 AI를 적용했을 때 통제 가능성 아니면 윤리적 접근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미국도 사실 이런 걸 중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미국에서는 RAI라고 Responsible AI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봤을 때 이건 어쨌든 간에 기술 제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기술 통제고 우리는 이만큼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윤리적인 이유로 이걸 못하게 한다. 대의를 내세워가지고 뭔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 이런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대 입장을 우리도 잘 이해하면서 국방에 좀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건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한일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한일 관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라는 그 용어를 전 진짜 요새 엄청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수출 규제가 있었고 일본에 수출 규제가 있었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고 네. 그때 불매 운동을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불매 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사히 맥주가 지금 이제 엄청 많이 팔리는데요. 네.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날 네, 정도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게 우리가 민간에서 느끼는 어떤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네. 변화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AI 스타트업 분야라든지 수소, 암모니아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전문가 그 집단에서 이러한 부분도 한일 간의 협력이 가능합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제언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정부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3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자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보이고 그 나라에서 한일이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한국과 일본이 좋은 선례로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편의점 갈 때 칭따오 맥주가 앞에 있는지 아사히 맥주가 앞에 있는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역할이 아주 좋았다,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3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부 간 협의체를 복원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 성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100% 복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12년 만에 네. 복원을 했던 건데 예를 들면 문화, 뭐 외교 안보, 이제 2+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뭐 방재, 특허, 국방, 재무 이러한 협의체들이 다 복원이 됐는데 거의 전 분야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다 몇 년 만이에요. 뭐 5년 만. 7년만. 그동안은 안 됐었다는 그렇죠. 전혀 교류가 안 됐었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협력할 수 있었던 부분을 협력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죠.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던 협의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물론 이게 장관급도 있고 실무급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100여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네. 이러한 게 이제 그동안 중단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이걸 다 복원을 한 건데 그럼 이 100% 복원됐다라는 게 불과 뭐 조금 길게 보면 3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조금 뭐 제대로 보면 5월이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던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다 복원됐다라고 네. 하는 거는 굉장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부 간 협의체 그 소통 창구가 중단됐었다는 거는 뭐 그만큼 그 당시엔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로서는 정보를 획득하기에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보정책협의회 같은 뭐 실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서 소통이 딱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좀 느끼실 수 있나요? 네, 방금 네. 최은미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기 핵심은 정상외교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상외교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정부 부처인 것 같고요. 네. 국방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2+2 한일 국장급 회의가 4월에 5년 만에 개최가 됐고요. 네.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회의 계기에
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또 그것도 4년 만에 개최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난달에 서울 안보대화라고 거기에 일본의 방위심의관 우리로 치면 국방차관에 해당되는데요. 그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국방차관도 협의를 가진 바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러한 한일 간의 정부 간 회의는 네. 계속 더 이렇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건 국장도 더 바빠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네. 자, APEC 기간 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이런 회의가 열렸죠.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였는데요. 이게 다자 안보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죠. 네. 이번에는 이제 김선호 국방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하셨고요. 일단 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동남아에 있는 아세안 열 나라가 그 결성한 협의체, 그 국가간 연합체인 아세안이 주도가 돼서 그 아태 지역에 있는 주요한 국가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거기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거기에 인도와 러시아까지 모두 다 이렇게 파트너 국가로 초대를 해서 일종의 연례적으로 그 국방장관들이 이 지역에서 모이는 유일한 회의체입니다. 거기 안에서 물론 외교장관 회의도 별도로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협의체죠. 거기 안에서 일종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가장 많이 토론된 주제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당사자인 남중국해 문제와 또 대만 해협 문제. 근데 이번에 재미있는 거는 그 북한 핵 문제가 과거 그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 제가 좀 특이하게. 아세아. 네네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그 북한 핵이 고도화되면서 지역 글로벌 차원의 이슈라는 인식과 함께. 네. 최근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 그러지 또 러시아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는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마스와의 또 어떤 하마스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습 전술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마치 꼭 북한을 연상시키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멀리는 유럽. 또 중동 지역하고도 또 같이 이제 연계가 돼서 예.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세안에서도 종종 뭐 테러 같은 거 발생하니까 네. 남 얘기로만 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파트너국들과 양자회담도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특히 국방, 방산협력도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요. 네, 그 이번에 아세안 회의 참석 계기에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이 우리와 우방 국가들과도 별도의 회담을 가졌는데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방산 협력 실적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또 지금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김선호 차관께서 우리 방산 업체 진출에 대해서도 필리핀에 좀 관심을 좀 촉구를 했고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저희들이 많은 방산 진출을 했습니다. 또 폴란드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근데 사실 동남아 지역 역시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보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의 이런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또 저희들 이런 거에 부응을 해서 저희들이 동남아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뭐 핵미사일 얘기도 많이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같이 대북을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협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 플레이어인데 그 협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APEC 미중 정상회담 놓고 본다면. 미측 발표문에는 북한 문제가 언급이 돼 있거든요. 중국 발표문에는 북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들도 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걸 건드릴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배려죠 중국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어쨌든 거기는 우방이니까 거론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시그널. 북한 문제를 다루고 싶으면 한국 니네가 중국한테 뭔가 좀 보여라. 일을 해라. 그런 거 같고 세 번째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룰 우선순위가 아니다. 미중 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북한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은 당분간 중국의 협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중국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한미일 정상은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긴밀하게 공조하자 이걸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영국 국빈 방문도 했잖아요. 여기서 북핵 위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AP통신과 이제 서면 인터뷰 했던 내용을 보면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협력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문제가 정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정말 공동 대응해야 하는 미국, 일본과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정상이 이제 모이는 만큼 그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한국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또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PEC이라는 공간 자체가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그렇죠. 곳이기는 하지만 네.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있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목소리, 한국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동북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인태 지역 그리고 이 세계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지역 정세가 안정화되어야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그렇죠. 더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고 더 많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뭐 중국이 개방할 때만 해도 이제 경제는 경제 문제고 정치나 이제 안보 문제는 따로 보자는 시선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더 유기적으로 아주 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지셨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이제에서 북한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대처해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 사실 이번에 회의 참석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던 부분 첫째가 지금 북핵 문제 관련해서 비록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있지만 네. 여전히 북핵 위기는 이건 심각한 위협이고 이것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걸 저희들이 가장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의 불법성도 강조를 했고 세 번째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주의를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고 저희들의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 개진에 대해서 다수의 참가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더 많이 바빠지실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디프라임이 주목한 D-Day즈 함께 보시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바로 이곳에서 지난 11월 17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간직한 기념비적인 순간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을 창설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국제사회, 유엔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설계된 집단안보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오늘의 디데이즈. 1945년 4월 25일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샌프란시스코 회의, 그 첫날로 돌아가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을 향해 달려가던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50개국 대표단, 국제연맹으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하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인류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의 창설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각국의 대표단들이 약 2개월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치열한 논의를 반복한 끝에 집단안보 개념을 설계하면서 그해 6월 26일 유엔 헌장이 채택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진행된 유엔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국제사회를 단결시켰고 약 5년 후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자 집단안보가 가동되어 유엔군이 창설되었고
국제사회 도움을 통해 한국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엔 창설을 논의하고 헌장까지 채택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이곳에서 78년이 지난 2023년 11월 17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회의의 테마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로 상호연계적, 혁신적, 포용적 세상을 모색한다는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모멘텀에 열린다는 점에서 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질서 측면에서 1945년과 2023년은 유의미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기 위해 전 세계의 국가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든 해였습니다. 2023년 현재 국제질서가 신냉전 등으로 인해 변곡점에 놓여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두 해 모두 국제질서가 전환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복합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두 해 모두 주요 지도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엔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단결했듯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2023년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평화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미동맹과 한밀공조, 국제사회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강조가 돼야겠는데요. 북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든지 자국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정책, 외교 정책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가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서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제 정말 같이 공조해야 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인식의 일치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의 일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지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중국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 네. 통이시니까 좀 얘기 좀 해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길을 같이 가면 네.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거대한 거인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문제인데요. 그래도 한중 정상회담 개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에 있어서 이번 APEC 그래서 한중이 잠깐 만나서 이제 덕담 정도를 나눴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뭔가 좀 모양새가 틀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또 얘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또 방한을 추진한다면 주목도가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방한을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뭐 당국자들이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일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는데 서울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될까요? 개최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네. 희망이 아니고?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는 거죠. 실무진들 간에 협의를 하고 점점 뭐 국장급에서 협의를 하고 차관급에서 협의를 하고 이게 지금 장관급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정상회의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내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연내 얘기가 굉장히 연내 개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좀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혹은 이제 실무적으로 다음 달 연내라고 해도 다음 달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실무적으로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제대로 준비해서 연초 정도 어차피 한두 달 차인데 네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최지가 서울이 될지 혹은 이제 외교장관 회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하니까요. 네. 부산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이고 개최할 차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현미 박사님이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중 관계에도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했던 것처럼 군사적 충돌이나 경제적인 타격이 없으려면 이 디리스킹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네, 한중 간에 어떤 충돌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위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중 전략적 경쟁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경쟁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혹자는 또 이걸 패권 전쟁으로 보시는 측면도 있는데 예. 그건 본질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전략적 경쟁을 양국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의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지 잘 이해해서 우리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과 북핵 대응 관련 국제사회 공조 모습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도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등 관계를 더 튼튼하게 다져나가야겠고요. 북핵 또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대응해가는 노력도 계속돼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